일단 먼저 장마입니다. 장마는 한 45cm 정도 이상 되는 마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기기가 되게 수월해요. 아~ 네.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많고 진액이 비교적 적어서 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장마가 진액이 좀 덜해요. 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의 그 끈적끈적함이 좀 식감이 좀,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저는 장마는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마예요. 네. 그러네, 먼저 출수록. 네, 근데 그 옆에 있는 마는 어떤 마인가요? 아, 이 옆에 있는 마는 이제 산마 또는 이제 참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장마에 비해서 좀 작고 되게 좀 울퉁불퉁해요. 고구마 같다. 네, 그리고 이제 수분이 적고 좀 더 이제 끈적끈적해요. 그리고 이제 고소한 맛이 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요리를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참마입니다. 식감이 또 독특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마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판에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이거 믹서에 갈게 되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쉽게 이제 좀 산화가 되면서 간 마 자체가 좀 약간 거멓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. 저한테 마는 정말 미지의 세계라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이제 마 보관하는 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. 봄부터 가을까지는 키친타올 한번 싸셔가지고 냉장고 신성칸에 보관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약간 겨울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,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안 돼요. 왜요? 자, 냉동 보관을 하시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수분이 얼면서 결정이 생기고 안에 구멍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마는 절대 냉동 보관하시면 안 돼요.